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대기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구절구절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간에 참 불법이 성행하고 그야말로 의가 보이지 않고 정의가 보이지 않는 세상, 그냥 거짓말 투성으로 일관되는 조국의 형편의 이야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아모스 선지의 외침이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거예요.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어느 곳에서는 물같이, 뭐 강같이, 이렇게 번역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지만, 예. 정말로 이 세상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우리 복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이 험난한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널리 멀리 퍼져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먼저 우리가 영육이 강건함을 얻어야, 건강하야, 문제가 있다면 치료받아야, 이런 역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 부탁을 받고 묵상을 하다가 그 치료의 하나님을 대하게 돼요. 아하. 우리 복음방송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병든 영혼들이, 병든 사회가 치유받았고 다시 새 힘 얻어서 건강을 회복해서 like me 제가 죽을 고비에서 여러분 신방도 왔잖아 우리 그죠? 제가 다시 여기 와서 서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미라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늘 건강을 조심해서 이번에 LA에서 큰 행사를 미주를 대표해서 전 국제적으로 모인 행사에 개의 기도를 부탁을 받고도 제가 장거리 여행은 아직은 어려워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워싱턴 DC까지는 뉴욕까지는 뭐 용기를 내보겠는데 그 저는 전혀 정말 여러분들 오늘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이슈가 뭔가니 팬데믹이죠. 팬데믹.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건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등등 이런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서 무신론으로 이 인구 말살 정책과 더불어 도저히 부정과 불의가 거짓이 판을 치는 그냥 쓰나미가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도저히 어떻게 보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다 병든 영혼들이 돼가지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치유함 영육간에 받고 이 사명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은혜와 우리의 인터넷 필라 복음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모세. 모세가 오늘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끝절 우리가 읽은 27절은 좀 뭐 2차로 남겨뒀다고 하는데 그냥 결론이
여기가 엘림의 장막이 머무는, 그래서 아마 그 사유자를 갖다가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누구를 만나는 거니?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요.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여러분들도 모세가 만난 여호와를 이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 되어, 또한 광야의 마라 지역이 되어서 오늘 이런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출애굽까지 올 때에 하나님의 현현이 몇 개 써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일을 있지만은 다 이렇게 건너뛰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광야 40여 년 생활하는 그 이드로의 가정에서 목자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들은 살인자로 전락해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해될지만, 저는 우리 역사 속에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있고, 우리 신구약 성경 속에서는 시편 23편에 그 세포드의 얘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가 사실은 그 고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를, 백성을 목민할 수 있는, 잘 어거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과정으로 제 눈에는 비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느 날 때가 됐는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불림받아서 그곳에 갔을 때에 통성명을 해요. 누가 나를 갖다가 그런 그 지도자를 세웠느냐고, 지난날 백성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한다고 한 것이 살인자로 전락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하는 이 말이 너무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인도에 나가라고 누가 그랬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I am that I am.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모세는 어느 하나님을 만나냐? 바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난 사실은 질문을 이게 설교 석상에서 하는 어떤 설교 모험에서는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뭐 은혜 받는다고 하고 저한테는 일반 그 어떤 메시지 선포보다는 그래도 뭐 부흥에 비스름하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일이 다 물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라고 묻고 싶어요. 모세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대학을 마치고 군대 ROTC 장교로서 저 자원에서 38 150마일 중부전선 임진강변 그 철책선을 지키는 철책선 소대장으로 자원에서 가는 거요. 제가 36사단에서 그 장교들 보수 교육도 광주 말고 예비사단에서 할 수 있느냐는 첫 케이스에 서울 지역에서 3개 대학에서 서울대, 연대, 중앙대 해서 3개 대학, 지방대에서 3개 대학에서 20명씩 뽑아 120명. 거기에 ROTC 여름방학에 들어오면 교관요원으로 제가 착출됐어요. 뭐 공감이 됩니까? 감이? 근데 저는 ROTC
짧은 2년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데 남들은요 헌병 병과, 저는 정외과이기 때문에 따는 당사의 병과는 뭐예요? 정훈 병과예요. 군인들 정신 교육 시키는 거.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시자 공산당, 무찌르자 오랑캐. 요즘도 멸치하고 콩몽이라고 아주 시장 봐가지고 멸공, 멸공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건 여담이고. 근데 그 짧게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최전선에 가서 오히려 그 근무를 자원해서 거기를 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저 시골의 촌부의 아들로, 물론 대학까지 마쳤다 가지만 그 서울에 와서 바라보는 게, 우리가 졸업할 때는요 우리 그 국회의사당이 태평로에 있었고 여의도로 옮겼어요. 우리는 헤어질 때 여의도에서 만납시다 이라고 헤어졌거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의도는 고사하고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갈등을 가졌다가, 이거 뭐, 그때 그것은 좀 이렇게 생략하고 어지러운 시간을 좀 보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한 그런 방황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광나루 언덕에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광나루 뒷동산에 올라가지고요 백설이 만공고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요 주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른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보다도 아 내가 요나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선후배가 돼서 사생의 집도 책임을 맡고, 이게 누가 요새 나한테 카톡을 했고 뭔 놈의 감투복이 그래 맞냐고 하는데요, 저를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몸도 이래가지고 앉아있는데도요 온갖, 이번에도요 무슨 임명장이 4개인지 5개인지 와 줄이 와 있는데요, 거기다가 막 전부 나를 갖다 무슨 대표회장이니 뭐에 시켜가지고요 그 밑에다가 한 50개 단체를 넣어가지고 이번에 19일날 저 워싱턴 DC에서 큰 한 6만 불 10만 불 행사를 진행한대요. 거기에 그냥 협찬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또 뭐 18일 날은 또 어디서 뭐 한다고 막 또 꼭 와야 된다고 하길래 저는 미리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걸 먼저 우선 하고 그래도 외부도 일해야지. 외부 그거 나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수신, 제가, 치국이, 평천하, 우리 동네도 제대로 못 살피면서 뭐 뛰어다니는 거 나 별로. 그 언덕에서 나오는 찬양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험한 세월 지나다가 눈두분이 광나루인데, 선후배가 이제 해서 사생의 책임을 맡고 전부 그 한경진 목사님 사이 이영훈 교회사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신학으로 오게 됐냐고, 우리 선배님도 여기 앉아계시지만 반드시 그분은 첫 시간에 어떻게 해서 광나루를 왔냐, 이거야 신학교 온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 그 방황하다가 눈 떠보니까 광나루인데 뭐라고 내가 대답해. 그래 근데 그때는 큰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앞에 앉았다 뒤에 앉았다 피했는데, 선후배가 같이 만져서 둘러 내가 그 더군다나 사생의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마주 앉아서 선배님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고 이게 단도입적으로 물으니까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때 잠깐 기도하는데 내가 요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찬송하고 좀 매치가 되죠. 1점만 한번 불러볼까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얼마나 그 은혜가 만만 감사한지.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밖에 있을 줄. 그 언덕에서 얼마나 쏟아지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혀서 일평생 43년 목회를 한 번도,
성도가 많든 적든 노인이든 학생 관계없이 저는 그냥 외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그때 붙잡혀서 목사 면접시험 보는데 내 이력서를 딱 보더니 국무총리를 불러가면 뭐라고 하겠냐고 그랬어요. 내 대답이 그때도 나는 목사다는 거예요. 요즘 나를 보고요 정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드는데 내가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정치학과를 나온 사람이 명실상부한 장교에다가 내가 그거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중심의 정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도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정치가 있잖아요. 하늘나라 정치하고 세상 정치를 내가 거기서 구별을 한 거예요. 세상 정치는 나를 여의도로 보내면 그 다음에 블루하우스로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지만 광나루의 정치학, 하늘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게 하늘나라의 정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목회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요 목이 꼿꼿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아직도 근데 외형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마음은 솜털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같이 나를 보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신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를 아직도 뭐 그냥 세상 줄 아직 뭐 끊고 있는 줄 알고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얼마 전에도 형 아직도 저 끈적끈적한 게 남아있는지 그냥 저 응? 브림마 병원에다 아인슈타인 병원에다 꽉 쳐갖고 완전히 끊어갖고 다시 정리해서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뭐라고요? 건지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만나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과정 우리가 다 아니까 생략하고 스루 광야를 사흘길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듯이 이 세, 사, 성경을 보면서 삶이라는 걸 연구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지난번에 혼자 독창하는 거 보니까 둘이 하니까 더 좋아. 그런데 속으로는 주여 세 겹 줄이면 더 좋겠다. 내가 그렇게 축구 기도를 했다니까. 다음에 올 때는 나 온다고 하는 날 언제 오냐면 매번 어렵더라도 아니 매번 오면 더 좋고 세 명 있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God's order, 하나님의 명령, 난 미. 아, 야, 너 달라는 거야. 여기는 피아노는 독주고, 여기는 합주고, 달라. 다급하면 저 사모님이라도 같이 하란 말이야. 맞아. 아, 참. 사모님이 빠져 얼마나 서운하겠어. 증 안 되면 사모님이라도. 아니, 목사님하고 같이 하세요. 좋아. 돌아갑시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가지고 스루 광야를 돌아가서 사흘길을 갔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문제는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니 우리 그 저 사회를 보는 분이에요. 저는 이를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아요. 성령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렇다고 메모해갖고 읽을 수도 없고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게 할 때 그게 흘러가는 거야. 강같이 물같이. 아니 여기 와갖고 아 오늘 날씨가 어떻고 하더니요. 아 우리 인생 여정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스루 광야를 지금 지나서 그 모세 여정이거든. 광야길 여정. 난 그 여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탁 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사만사온이라나? 아 그래서 그 사흘길을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 여정 맞아요. 사만사온이라.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믿습니까? 병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사업이 번창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희망에 찼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했는 찬송하며 기뻐 뛸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that's the question.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야? 물이 없다 말이 물이. 이것이 첫 번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물 없을 때를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도출됐을 때에 공연설에 선왕당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갖고 줄 것도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동전 하나 놓고 돌 갖다 하나 던져놓고 그러니까 고목나마가 속이 팍 썩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필요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까지 외롭고 고독한 그의 여정 속에서 라반의 삼촌집을 찾아간 그 여정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어요. 정든 고향산천 형제자매 다 버리고 그 길 참 외로운 길이었거든요.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답이에요. 오늘 우리 화요 기도회가 왜 시작된 거예요? 이익을 운영해가고 섬겨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백 차예요 그게 오늘. 어? 그거는 한번 서로 같이 봐요. 어디 기억하는 사람 안 보고. 할렐루야 합창이 기가 막히네. 그걸 꼭 기억하면서 해야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말이 400 얼마지. 대단한 거 얘기하니까요. 만 명의 이 추운 팬데믹 시즌에요. 서명 날인을 받아서 보냈다는 거야. 박 집사가. 도지사가 지금 인터뷰하자고 연락. 저 뒤에 이렇게 앉았다고 여러분들. 이게 다 귀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이구 시간이 다 되네요. 물이 없어. 이것이 문제예요.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는 같이 그걸 응? 다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지도자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말로 해결하고 뭐 물질로 해결했노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에 한 나무를 가리키더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탁 붙잡힌 거예요. 그 나무가 뭐냐면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You don't know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I'll show you I answer you I tell you 그분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그 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거 연락되지 않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송하고 밥 먹고 헤어진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결단하는 그런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나무에 딱 붙잡혀가지고 이 What's mean? 이 나무의 의미가 뭐냐 말이야. 이게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이제 나오네. 따라합시다. 막대기 은혜. 막대기 은혜. 예, 그래서 막대기 은혜 몇 가지만 소개하고 시간이 돼서 정리하고 마칠래요. 첫째는 오늘 본 치료의 막대기. 이사야 선지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쭉 12절까지 가다 보면 그 모든 일이 막 자기들이 막 금식도 하고 뭐도 하겠던데 주님의 마지막 5절 끝절 부분에는 이어찌 열납된 기도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납되지 않는 기도 예배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살인자밖에 더 됩니까? 동생도 몰라보고 가인은 연락되지 않는 제사 드렸다가 예배 드렸다가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인간의 다툼과 살인, 전쟁의 시온을 거기서 저는 찾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또 소련이 막 10만 대군을 갖다가 우크라인 그 경계에다 놓고 지금 일부 직전 아닙니까? 저기는 그 중공에는 지금 뭐 올림픽 한다고 해서 전부 불법과 응? 그 오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세계 아우성을 듣고 원성을 듣고 심지어 여러분 지난전과는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소폭탄, 원자폭탄,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서 요즘은 지금 화학전이라고 생물학전, 세균전 해가지고 지상에서는 병균으로 고통받고 무슨 팬데믹 여러분 요즘 뭐 오미크론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건 공중에서 지금 공중권세를 사로잡은 악한 영들이 뿌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서 이 답을 찾아야 치료의 하나님으로 말씀의 막대기로 해결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치료의 막대기.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연락되지 않은데 기뻐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꺾어주고 다 하는데 거기에서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린 자에게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그 나그네를 집에 들여서 그 대접할 줄 아는 이런 행동의 기도가 따를 때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내가 너를 아침 떠오르는 태양광선 같이 떠오르게 하고 별빛 같이 별과 같이 떠오르게 하고 내가 급속히 너희를 뭐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치료하리라. 제가 이번에 그 아인슈타인 노 불임마 병원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그 6절 7절에 있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말해요. 그것이 간증이요 찬송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문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얘기를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다시 이런 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면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치료하고 하나님의 법도로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은혜 이것이 우리 복음 방송을 통해서 흘러넘칠 때 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다시 샘솟는 은혜가 넘쳐 치유함 받아서 그들이 역군되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 쓰임받는 기관, 우리 개개인들 사명을 달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여정 속에 그 뱀에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둥 세운 막대기도 있어요. 그야말로 치유의 막대기고 구원의 막대기.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두 막대기 요즘 뭐 말씀 중심 한다고 해도 십자가를 여기다 붙이지 말고 이거 안 하자고 나라에서 너무 소음이 돼가지고 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 강대성에서 말씀 하다가 이것이 무슨 우상 취급 글쎄 그 눈이 우상이면 이것도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우상이야? 내가 볼 때는 막대기는 분명히 막대기인데 이것은 구원의 막대기고 보혈의 막대기고 희생의 막대기고 헌신의 막대기 이게 보는 눈이 뭐 개는 뭐에게 보이고 뭘 나가듯이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치워? 이야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모세의 능력의 막대기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절을 7절에 보면요 엘리사의 생도들이 가가지고요 나무에서 이 사관이 적어가지고 깁사가 적어서 할렐루야 우리
이 방이 예배실이 적어가지고 더 도키로 가지고서 그냥 집을 더 넓게 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 도키질 하다가요 빌려온 거 결과적으로 노릇돼서 아, 도키를 잊어먹었다고 소리졌더니 엘리사 선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무가지를 끌어 거기다 던졌더니 도키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판문점 도키 사건 말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능력의 도키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막대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철장 권세도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하여튼 철장 권세. 승리의 막대기. 모세가 막대기를 잡고요. 산에 올라가지고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국은 우리 김 목사의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래는 내가 시간 있으면 앞에다 세우고요. 여러분들을 여기 국장들 4명 있더라면 4명을 갖다가 팔을 갖다가 들어 올리는 그런 이 뮤지컬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 여러분 승리의 막대기 마지막 목자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윗이 시편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거기를 등산하면서요 그 이드로의 후예들이 쓰는 막대기를 내가 그 이것저것 선물해가지고 겨우 얻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낙타몰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다 준다고 가져가더니 영 가져가서 지금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막대기는 이게 막대기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의 막대기, 치료의 막대기, 여러분 구원의 막대기가 모두가 여기다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막대기를 한번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 소리가 어디 기뻐서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이제 끝나나 보다 이러는 거군요.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염려가 왔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의 막대기가 딱 이거면 Because he care of you.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